우선은 한 2주 전 정도에 이제는 프로툴 2024년 6월 버전이 최신 버전이 출시가 됐고, 혹시 코바에 참석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코바 때나 아니면은 NAB 이런 행사에서 테크 프리뷰로 이제 주요 기능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여드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적으로나 아니면 조금 더 깊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웨비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웨비나에서 소개해드릴 내용은 우선은 그 프로툴의 새롭게 이제 ARA 2 버전의 이제는 서드 파트 플러그인들 지원이 되는 플러그인들이 이제 새롭게 어떤 플러그인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뭐 소프트웨어가 출시되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영상이나 그런 것들이 제작이 되고 이제 출시 후에 굉장히 좋은 반응 중에 있었던 게 이제 ARA 2 쪽이 굉장히 좀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기존에 작업했던 방식이 굉장히 단순화되고 심플화되고 그다음에 직관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작업을 수월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같이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애트모스 렌더러 이제는 자체 통합 돌비 애트모스 렌더러가 프로툴에서 제공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업데이트가 되었는지, 그 다음에 오랫동안 세션 블록이 윈도우가 업데이트가 되지를 않았었습니다. 제가 아비드가 디지 디자인 때부터 근무를 했었는데 디지 디자인 때부터 해서 업그레이드 된 부분 중에 세션 블록이 윈도우는 오랜 기간 동안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업데이트가 돼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떤 작업을 하실 때 다른 세션에서 특정 트랙이나 아니면은 특정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필터링을 해서 쉽게 가지고 올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셨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해소해 줄수 있는 그런 세션 블록이 윈도우가 업데이트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로케이션 부분도 사용하기 수월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미디어 컴포저용 세션 데이터를 내보내기 기능이 새롭게 추가됐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코바 때 다니엘 러브엘이라는 에이펙 매니저를 초대해서 이 부분을 보여드리긴 했지만 여기에서는 간략하게 다시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 프로덕션에 관련된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아예 이 부분을 나중에 따로 떼서 포스트 프로덕션에 관련된 세미나나 웨비나를 저희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아직 좀 협의 중이긴 하지만 그 부분을 저희가 다시 세미나나 웨비나로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오늘은 간략하게 개념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디 에디터 쪽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보기 편한 그 다음에 사용하기 좀 수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핸디한 기능들이 추가가 됐고, 그 밖에도 굉장히 간단한 기능이지만 여러분들이 작업할 때좀 시간을 덜 소모하면서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죠. 자, 지금 우선은 프로툴의 기존의 ARA라는 그런 기능을 통해서 서드 파트 플러그인들을 프로툴 안에 내부에서 직접 다이렉트로 사용할 수 있게끔 지원이 됐었죠. 맨 처음에 멜로다인이 지원이 돼서 여러분들이 뭐 피치나 아니면은 뭐툰 같은 거 아니면 길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음정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손쉽게 수정을 하거나 편집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가 ARA2 플러그인에 대한 서드 파티 플러그인 제조사들이랑 협업을 해서 지금 보시는 6가지의 플러그인들을 프로툴 안에서 직접 ARA2 플러그인을 통해서 직접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새롭게 제공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어떤 인스톨러가 제공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인스톨러나 라이센스를 구매를 해서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존에 갖고 있었다면은 이런 업데이트된 그런 부분들을 쓸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셨을 텐데 이제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함께 같이 다뤄드릴 예정이니까 나중에 이 부분에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우선은 여러 가지의 플러그인들이 ARA2를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툴 같은 경우에 지금 총 티어가 4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무료로 제공이 되는 프로툴 인트로
그 다음에 아티스트, 그 다음에 스튜디오, 그 다음에 얼티메이트. 이렇게 네 가지로 총 티어가 나눠져 있고, 여러 개의 그 플러그, 미디 플러그인이나 ARA를 사용할 수 있는 이제는 제조사, 플러그인 명이 적혀 있는데, 우선은 RX 스페셜 에디터를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트로 같은 경우에는 30일, 버전을 사용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싱크로 아트에서도 리피치나 보컬 얼라인,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은 좀 저희가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보컬라인 프로젝트랑 울트라가 아니라 보컬라인 6 프로라고 저희가 좀 수정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인스톨러나 라이센스를 가지고 계시면 이제 프로툴에서 인식이 될 거고 현재 인스톨러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는 RX, 아이조토프의 RX 스펙트럴 에디터랑 그 다음에 오토 얼라인 2.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믹스드 인 키라는 제조사에서 제작한 캡션 코드 라이트 앤 휴먼 라이트라는 인스톨러를 여러분들이 아비드 어카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것 중에 하나가 우선 기본적인 인스톨러들은 제공이 되는 것도 있지만 제공이 안 되는 이 미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네, 이런 부분들은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의 인스톨러 중에 이제 인트로에서는 리피치나 그 다음에 믹스인 키의 캡션 코드 라이트나 휴먼 라이트는 제공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 그래서 쉽게 좀 생각하시면은 무료 버전에는 좀 제약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유료로 구입해서 사용하시는 뭐 아티스트, 스튜디오, 얼티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 플랜, 구독이 활성화되어 있거나 소프트 플랜이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들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싱크로 아트의 리피치 같은 경우에는 엘리먼트만 지금 인스톨러가 제공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스탠다드 인스톨러랑 스탠다드 라이센스를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엘리먼트가 아닌 업버전인 스탠다드 버전을 여러분들이 ARA2 버전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프로툴 돌비 애트모스 포맷에서 이제 모니터링 포맷에 새로운 모니터링 포맷이 좀 추가가 됐습니다. 리렌더 포맷이랑 그래서 7.1.2, 9.1.4, 그 다음에 2.0 스테레오 다이렉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 스테레오 다이렉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폴드다운이 되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돌비 애트모스에서 폴드다운이 되지 않고 스테레오로 만들어져서 여러분들이 모니터링을 할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프로툴의 2024년 6월 버전에도 추가가 되긴 했지만 아마 최근에 돌비 그 프로덕션 스윗 돌비 스윗 쪽이나 돌비 그 렌더러 쪽에서도 아마 5.3 버전이 최근에 출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이 스테레오 다이렉트 모니터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프로툴의 에디트 윈도우에서 여러분들이 오브젝트의 뷰 그룹이나 바이너럴 모드를 직접 에디트 윈도우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트랙에서 오브젝트 정도만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시고 I/O 윈도우로 가서 그룹을 설정하거나 그다음에 바이너럴 모드에 관련된 것들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에디트 윈도우 그다음에 믹스 윈도우에서도 이런 그룹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윈도우 내에서 설정을 하실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프로덕션 스윗이나 아니면은 돌비에서 나오는 그런 돌비 렌더러를 사용하고도 계실 수 있겠지만 프로툴 특정 버전 이후로는 자체 이렇게 애트모스 렌더러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새롭게 추가된 기능이 뭐냐면 우선은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네, 기어 아이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보시면은 대략 생각이 나시죠? 아, 이것은 어떤 설정을 할수 있는 그런 옵션이다라는 그런 느낌이 빡 오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트림이나 아니면은 다운믹스나 아니면은 IO 윈도우 같은 것들을 직접 열수 있도록 새롭게 옵션이 생겼고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룹들이 여러분들이 IO나 아니면은 편집 윈도우에서 어떤 트랙들을 그룹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그룹들이 여기에 렌더러에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룹별로 솔로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뮤트를 해서 모니터를 할때 특정 그룹을 선별해서 모니터하거나 특정 그룹을 선별한 다음에 뮤트를 시켜서 모니터를 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IO 윈도우 쪽에서의 설정과 같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컬러 코디랑 그 다음에 그룹을 분류해서 굉장히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데모할 때 여러분들께 같이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어떤 부분인지 이 프레젠테이션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신 다음에 데모를 보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네, 여겨지네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시작 때 말씀드렸던 이제 세션 데이터 불러오기 윈도우입니다. 예전에는 만약에 세션 데이터가 한 만약에 세션의 데이터 트랙이 한 200트랙, 300트랙 이렇게 많은 트랙이 있을 경우에 이 트랙이 어떤 트랙인지를 구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폴더 그리고 폴더 내에 있는 멤버들 그다음에 이 멤버들이 어떤 타입의 트랙 타입인지 웨이브 오디오 파일 오디오 트랙인지 아니면 악기 트랙인지 억스 트랙인지 이런 아이콘들로 구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폴더 안에 또 서브 폴더가 있을 경우에 그 서브 폴더까지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요렇게 지금 이 동그라미 꽉 채워져 있죠. 요 버튼은 뭐냐면 이 폴더 안에 있는 서브 그룹 멤버들을 다 선택을 하라라는 명령어고 만약에 어떤 폴더 안에 있는 서브 트랙이나 서브 멤버 중에 일부만 선택했을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서클 안에 점이 찍히는 방식으로 표시가 돼서 이게 지금 폴더가 다 선택이 됐는지 아니면은 폴더 내에 특정 멤버들만 선택이 됐는지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검색어나 그런 것들을 넣어서 필터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서치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이 이제 필터링 기능이라고 해서 트랙의 종류, 뭐 폴더 아니면 오디오, 억스 이런 트랙 종류별로 여기에 남기에 필터링 돼서 보이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비활성화된 트랙은 빼고 보이게 한다든지 클립이 없는 트랙은 보이지 않게 한다든지 이런 필터링 옵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디테일한 옵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찾고자 하는 그런 트랙이나 정보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빠르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요 뒤쪽에 보시는 마커 룰러 또한 여러분들이 기존에 있는 마커 정보를 특정 세션에 있는 마커 정보를 여러분들이 작업하고 계시는 세션 쪽으로 그 마커 룰러 정보만 끌고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편리하게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세션 데이터 불러오기 윈도우로 새롭게 향상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모리 로케이션 같은 경우에선 우선은 플러스 마이너스, 닷을 누르고, 점을 누르고, 마침표를 누르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통해서 이 마커에 그다음에 이전 마커로 쉽게 빠르게 이동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새롭게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 기존의 2024년 6월 버전 이전에는 아마 메모리 로케이션에 여기 부분에 링크라고 표시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요게 이제 매니저라는 걸로 바뀌었고 요 매니저라는 요 버튼이 활성화가 되면 여러분들이 여러 개의 멀티 마커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마커를 선택하고 나서 내가 이 마커의 이름을 일괄적으로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이 마커에 일괄적으로 뭔가 용어나 아니면 숫자를 추가하고 싶을 경우에 그런 것들을 수월하게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배치 방식의 메모리 로케이션 이름을 변경을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업데이트가 되었으니까 요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디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제는 저희가 미디 쪽에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새롭게 버전이 나올 때마다 추가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하나가 간단하게 업데이트 됐지만 여러분들의 좀 작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게 지금 보시면은 이 노트에 이제 피치가 어떤 피치인지 표시되고 피아노 건반, 피아노 롤 쪽에도 표시가 되는 그런 방식과 여기에 이제는 샵을 쓸 건지 아니면 플랫을 쓸 건지 그런 걸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작업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좀더 쉽게 확인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추가가 되었고, 지금 미디 플러그인 쪽으로 지금 두 가지의, 여기 보시는 두 가지의 이제 새로운 플러그인이 여러분들께 제공이 됩니다. 우선은 뭐 라이트 버전이라서 기능에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기능인지를 좀 체크해 보시고 나서 사용을 해 보시고 뭐 업그레이드도 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캡션 코드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어떤 음악적인 지식이나 그런 게 조금 더 아직까지는 뭐 프로페셔널 수준이 아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코드나 아니면 코드 프로그레션 같은 것들을 공부하면서 아니면은 여기에서의 기존에 있는 프리셋들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음악을 만들 수 있고 어떤 리듬 패턴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옵션들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 굉장히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 물론 라이트 버전에서는 약간의 제약이 있지만 아마 풀 버전으로 가면은 지금 저희가 나중에 데모에서 보여드리는 것보다 더 많은 프리셋이랑 더 많은 기능들이 포함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믹스 인드 키라는 그 메뉴 제조사에서 만든 또 다른 플러그인 중에 하나가 이제 휴먼이라는 이제 플러그인, 미디 플러그인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라이트 버전이라 약간의 프리셋의 제한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피아노나 악기나 여러 가지 포맷들을 선택하면은 그거를 약간 조금 더 타이트하게 그 퀀타이즈가 빡빡하게 되어 있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좀 사람이 연주하는 것처럼 그런 또 약간 자연스러운 연주감을 좀 추가할 수 있는 그런 미디 플러그인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플러그인, 두 개의 플러그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툴스 아티스트 스튜디오, 그다음에 얼티메이트를 사용하시는 그리고 구독이나 아니면은 서포트 플랜이 활성화되어 있는 분들께 제공이 될수 있는 그런 버전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툴 이제 미디어 컴포저에 관련된 기능입니다. 지금 포스트 프로덕션이 굉장히 여러 가지 기능이 많이 추가가 되고, 아비드와 미디어 컴포저가 이제 하나의 아비드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비디오 솔루션, 오디오 솔루션이죠. 근데 예전부터 저희가 많이 받았던 피드백 중에 하나가 이제는 미디어 컴포저와 프로툴 간의 어떤 그 상호 파일 교환이나 정보 교환이 조금 더 수월했으면 좋겠고 조금 더 편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의 피드백도 있었고, 그다음에 아마 대부분의 포스트 프로덕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좀 AAF를 가장 많이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OMF라는 포맷을 사용을 하실 텐데, 아마 다른 어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은 다른 타사의 비디오 어플리케이션에서 나온 AAF가 이제 프로툴이랑 약간 좀 불편한 점이 있거나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지만 비디오 작업이 맞춰진 오디오 작업자에게는 굉장히 포스트 프로덕션 작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일례로 뭐컷 정보가 있으면 굉장히 더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펙트를 비디오 쪽에서 적용을 해놨는데 이거를 완전히 이펙트가 적용이 되지 않은 완전히 로우 소스, 생 소스당 그다음에 이펙트가 적용이 된 소스, 이런 트랙들을 다 분리해서 갖고 있다면 오디오 작업자들은 굉장히 좀아 어떤 컨셉으로 기존의 작업이 됐고 어떤 컨셉을 디렉터가 가지고 있구나라는 그런 컨셉들을 잘 맞춰가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맞춰서 진행을 할수 있게끔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거기에 일례로 예전에 이제 미디어 컴포저에서 AAF를 뽑아서 프로툴에서 가지고 와서 작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작업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미디어 컴포저에서 비디오 쪽에서 작업한 그 시퀀서 파일이라고 하죠. 비디오 쪽에서는 그 시퀀서 파일을 프로툴 세션으로 아예 익스포트를 미디어 컴포저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은 AAF를 뽑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다 포함을 시켜서 프로툴 세션으로 익스포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이미 나와 있었죠. 근데 이제는 문제는 프로툴에서 작업을 한 거를 다시 미디어 컴포저로 넘겨줄 때가 아직까지는 기존에는 없었는데, 요번에 2024년 6월 버전을 통해서 프로툴에서 세이브 카피 인 기능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프로툴의 세션 자체를 미디어 컴포저랑 호환되는 시퀀서 파일
PTMX라는 파일로, PTXM이라는 확장자를 가진 파일로 익스포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PTXM이라는 파일로 생성을 해서, 요 M은 이제 미디어 컴포저에 관련되어 있다라는 의미고요. 기존의 PTX, 프로툴 세션 파일이죠. 그렇게 해서 PTXM이라는 파일을 익스포트해서 미디어 컴포저에다 그냥 빈 파일에다가 드래그 앤 드롭해서 그냥 가져다 쓰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쓸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 아마 요 부분은 몇 가지의 지금 옵션들이 있는데 계속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비드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컴포저의 제한 사항이나 미디어 컴포저가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를 알기 때문에 최소한의 필요한 옵션들만 이렇게 지금 적용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에러율도 굉장히 적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볼륨이나 그 다음에 프로툴에서 만든 펜 오토메이션도 유지를 하실 수가 있고, 이런 디테일한 볼륨이나 펜 오토메이션을 프로툴에서 온 정보를 미디어 컴포저의 오디오 쪽 트랙에서 잘 읽을 수 있도록 미디어 컴포저도 오토메이션에 관련된 기능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로툴이랑 미디어 컴포저에서 효율성을 서로 간에 파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하는 데 수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새롭게 업데이트가 된 기능이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차기 웨비나나 세미나로 기획하고 있는 게 이제 포스트 프로덕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는 코바 때 저희가 좀 간략하게, 왜냐하면 세미나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15분, 20분으로 타이트했기 때문에 다 보여드리지는 못했습니다. 디테일하게. 근데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넥시스라는 스토리지를 두고 프로툴과 미디어 컴포저가 그 넥시스에 접속이 되어 있어서 서로 그 안에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링크를 걸거나 아니면은 그 안에 세션 파일을 직접 열어서 거기 넥시스라는 공유 스토리지 안에 있는 데이터를 프로툴로 카피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런 환경에서 미디어 컴포저의 파일들이 프로툴로 어떻게 익스포트가 되고 프로툴에서 작업을 마친 걸 어떻게 다시 미디어 컴포저로 넘겨주는지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다시 따로 개별적으로 세미나를 준비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나중에 관심이 있으시면 그 세미나도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툴스 2024년 6월 버전에 이제는 그 프로툴 안에 있는 스케치 윈도우 업데이트가 돼서 플레이셀과 씬스셀의 프리셋이 매칭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디 노트뷰에 있는 미디 노트가 스케치 윈도우의 악기 트랙으로도 드래그앤드롭으로 옮겨질 수 있고, 아니면은 노트북의 미디 노트를 오디오 트랙, 스케치의 오디오 트랙으로 넘겼을 때 오디오가 렌더링이 돼서 드래그앤드롭으로 파일을 옮길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새롭게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그 외적으로도 2024년 3월 버전에 우선은 프로툴과 시벨리우스의 이제는 미디 데이터 복사 기능이 새롭게 지원이 됐었는데, 2024년 6월 버전에 조금 더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개별 노트나 아니면 전체 트랙을 시벨리우스로 이제 복사 붙여넣기, 그 다음에 뭐 템포, 박자, 조 이런 것들도 시벨리우스랑 프로툴로 서로 미디 데이터를 복사 붙여넣기 할때 자연스럽게 복사 붙여넣기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새롭게 업데이트가 됐으니까, 프로툴이랑 시벨리우스를 같이 연동해서 같이 두 개를 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보 작업이나 그런 것들을 프로툴에서 작업을 하고 옮기거나 사보 작업한 거를 프로툴로 옮겼을 때 조금 더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되었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같이 쓰시는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새롭게 추가된 기능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 우선은 그 프레퍼런스에 여러 가지 옵션들이 굉장히 많죠. 한 6, 7가지의 탭이 있습니다. 뭐 디스플레이, 오퍼레이션, 뭐 에디팅 이렇게 탭들이 있는데, 내가 어떤 특정 그 환경 설정을 변경하거나 어떤 설정을 찾아서 들어가고 싶을 때 그게 어느 탭에 있었는지 잘 기억이 안날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편리하게 어떤 기능이 어떤 탭에 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여기에 이제는 검색어 필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특정 단어를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하이라이트 되는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그 검색어를 포함하고 있는 탭이랑 그 다음에 기능들을 이렇게 하이라이트해서 표시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그런 기능들을 찾아서 설정을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트랙 내 오토메이션이 기록이 되잖아요. 근데 오토메이션에 대한 그 파라미터가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특히 뭐 펜이나 아니면은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플러그인들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을 경우에 그 기능들이 오토메이션을 주지도 않았는데 그 레인들을 오토메이션 레인을 다 봐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최소화하고자 이제 오토메이션이 기록되어 있는 오토메이션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레인만 여기에서 보여지게끔 그다음에 어떤 그 선택 영역 안에 오토메이션이 기록이 되어 있을 거고 이렇게 선택 영역 안에 오토메이션이 기록이 되어 있는 레인들만 보여달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택을 따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오토메이션 정보를 확인하시는 데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랙 목록 쪽에서 쇼랑 하이드 쪽에 이렇게 트랙 위드 클립, 그 다음에 트랙 위드 클립, 위드인 타임라인 셀렉션 이런 옵션들이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클립이 있는 트랙들만 선별해서 여러분들이 좀 빨리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클립 목록, 조금 전은 트랙 목록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지금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 클립 목록에서 우선은 검색 기능이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검색 필드에서 어떤 특정 단어를 검색하시면은 클립 목록에 그 검색어가 포함되어 있는 클립들만 나열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필터 옵션이 있어서 여러 가지 옵션들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선택해서 필터링을 해서 특정 클립들을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업데이트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투를 시작하실 때 이렇게 대시보드가 뜨게끔 설정이 되어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죠. New, 뭐 Recent, 뭐그 다음에 새롭게 이제는 여기에 튜토리얼이라고 해서 프로툴의 기능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는 네 가지 예제를 통해서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탭에 인앱 튜토리얼로 가셔서 특정 기능, 특정 설명 튜토리얼을 선택을 하고 OK를 하시면 거기에 관련된 세션이 뜹니다. 그래서 세션에 이제는 번호 순서대로 어떤 기능, 어떤 기능, 어떤 것이고,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설명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세션 안에서 그런 정보들을 직접 확인하면서 좀 기능들을 좀 습득할 수 있는 그렇게 새로운 기능이 이제는 추가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여기 페이지는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을 이제 프로툴 네 가지의 티어 앞에서 설명드렸죠. 인트로, 아티스트, 스튜디오, 얼티메이트. 이제는 어떤 기능들이 제공이 되고 어떤 버전에서 어떤 티어에서는 제공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린 거고, 아마 아비드 웹사이트나 아니면은 소셜미디어나 이제 이쪽에 가보셔도 아마 요 정보는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좀 혹시 몰라서 좀 추가 정보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아비드에서 구독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소프트 플랜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분들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닉 드랍이라고 해서 사운드 샘플 라이브러리를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한 20개 가까이 나왔죠. 그래서 뭐 시네마틱, 그 다음에 뭐 울트라 808,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이벤타이드 시리즈, 뭐 루프 클라우드 이렇게 좀 특정 샘플 라이브러리. 근데 여러분들께서 실질적으로 사용을 무료로 하실 수 있는 버전들입니다. 그래서 요 샘플들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직접 작업에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사용을 해보시고, 최근에 소닉 붐이나 더 최근에 이벤타이드 H9000 드럼에 대한 샘플이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고 활용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러면 저희가 화면을 좀 옮겨서 프로툴로 넘어가서 그럼 이제는 좀 데모 세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모 세션을 보여드리기에 앞서서 우선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아비드 링크에 있는 소닉 드랍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아비드 링크라는 그런 앱이 있고요. 이 아비드 앱에서
이쪽에 왼쪽에 있는 소닉 드랍을 가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공이 되는 소닉 드랍 샘플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새로 나온 이벤타이드 H9000 드럼 샘플이고, 여기에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모니터링 버튼을 눌러서 어떤 샘플들이 대략적인 데모로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플레이를 한번 같이 해봐드리죠. 네, 요렇게, 저희 그 아비다 안에 메틀 엔지라는 그, DJ 음악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음악 활동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직접 이렇게 이제 샘플을 만들어서, 매달, 제공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 부분을 몰랐다 하시면은 아마 음악 작업이나, 그 다음에 꼭 음악뿐만 아니라 포스트 쪽에서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샘플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데모를 시작을 해 보도록 하죠. 우선은 지금 프로툴에서 여러분들께 돌비 애트모스에 관련된 거를 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돌비 애트모스에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오브젝트에 관련된 트랙들이 있죠. 이 트랙에서 보시면 요 부분에, 지금 바이너럴 모드의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는 오프냐, 니어, 미드, 파 이런 바이너럴 관련된 거를 선택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 부분이 이제 그룹에 관련된 폴더입니다. 그 선택 옵션입니다. 새롭게 들어간.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뭐 FX나 MX 이런 그룹들을 선택을 하면은 이 오브젝트의 그 사운드가 이제는 렌더러, 인터널 렌더러에서 보실 때그 그룹으로 속하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그룹을 플레이 했을 때, 내가 특정 FX 그룹을 솔로로 하거나 뮤트로 해서 모니터링을 조금 수월하게 할수 있는. 그래서, 예전에는 IO 윈도우를 다시 들어가서 작업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수월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이제는 나중에 어떤 부분으로 표시가 되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돌비 애트모스 렌더러라고 해서 이렇게 FX, MX 이런 식으로 트랙 그룹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FX 오브젝트만 FX 오브젝트가 FX 그룹으로 분류해 놓은 것만 모니터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맥에서는 커맨드를 누르고 해당 그룹을 선택을 하시면 뮤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솔로 뮤트 그냥 누르시면 솔로가 그렇게 되는 방식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그룹으로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서 들으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모니터링 옵션 보면은 지금 뭐 7.1.2 그 다음에 2.0 스테레오 다이렉트 이렇게 새로운 모니터링 옵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모니터링을 조금 더 여러 가지 옵션으로 할 수가 있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는 그 기어 아이콘 마크가 있죠. 요 기어 아이콘 마크를 통해서 내가 돌비 애트모스 렌더러 화면에서 이거를 종료하고 다시 IO 셋업으로 가지 않고 여기 안에서 어떤 헤드폰 리렌더에 관련된 옵션이나 아니면 라우드니스 그다음에 IO 셋업을 직접 부르거나 아니면은 커스텀 리렌더 윈도우를 열거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여기에서 접근을 해서 해당 윈도우를 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조금 더 수월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제공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한번 플레이를 살짝 해보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플레이를 하면서 이렇게 MX 아니면 FX 이런 식으로
그룹별로 나눠져 있는 것들을 따로 모니터링하는데 굉장히 편리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그룹은 단순히 이제는 이렇게 내가 FX 그룹이나 그다음에 뭐 MX 그룹, 뭐 다이얼로 그룹 요런 것만 구별을 하는 게 아니라 요 그룹으로 설정이 되면은 나중에 추후에 스템을 뜨실 때 굉장히 편리하게 스템을 뜨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MX 그룹만, 그러니까 다이얼로그 그룹만 빼고 그다음에 나머지 그룹들만 스템을 쳐서 그 파이널을 이제 OTT 서비스나 아니면은 이제는 더빙을 하는 그런 쪽에다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그룹들을 잘 정리해서 구분을 해놓으시면 나중에 바운스를 칠때 그런 부분 그룹들을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은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ARA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여기 사운드를 좀 들어보죠. Hey kid, where are you headed? You know it's the end of the world, right? 자, 여기 보면은 지금 뭐 영상은 저희가 따로 불러오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요 부분은 따로 웨비나나 세미나를 제작을 해서 준비를 해서 이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때 이제 그때 영상이랑 미디어 컴퍼스랑 같이 연동이 되어 있는 걸 보여드리긴 할 건데 우선은 기본적으로 ARA2에 대해서 이제는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고자 이제 오디오 소스만 불러왔고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약간 쇳소리, 이렇게 날카로운 쇳소리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아마 그 아이소토페에 RX를 제일 많이 쓰실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작업을 하실 때에는 이제는 따로 RX를 실행시키고 이제는 신호를 라우팅을 해서 RX로 보내줬다가 거기서 수정을 한 다음에 다시 불러와서 화면이랑 맞는지를 다 봐야 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선택을 하고 여기 보시면은 ARA2를 제공을 하는 그런 섹션들이 여기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이제는 여러 가지들이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RX 에디터, 스펙트럴 에디터를 선택을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가 선택한 부분이 이 RX 스펙트럴 에디터로 밑에 이제는 해당 정보가 뜨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 이제는 지워서 모니터링을 하실 수 있는 Hey kid, where are you headed? You know it's 네, 이런 식으로 뭐 지금은 간단하게 그냥 조금만 지우긴 했지만 지금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화면과 그다음에 어떤 웨이브폼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ARA 플러그인들을 적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요 부분이 조금 아랫부분만 있어서 좀 너무 작다. 그래서 이제는 피드백으로 나왔던 게 이제는 새로 창을 만들어서 그 창을 따로 분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모니터를 두개 사용하실 경우에는 이제 프로툴 에디트 윈도우, 그 다음에 RX 윈도우를 이렇게 띄워서 작업을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영상이랑 그 다음에 오디오 파일이랑 같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고, 여기에 지금 언두, 리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작업을 보시면서 작업을 하시면서 이제 화면이랑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체크를 하면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편리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제공이 사용하실 수 있는 ARA2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제가 여기에서 조금 다뤄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 요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의 지금 뭐 오토 얼라인 투나 오톤 얼라인 포스트 이런 것들이 있고 멜로다인도 있고 이렇죠. 그리고 리피치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그다음에 리보이스 프로도 있고 근데 리피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엘리멘트를 쓰지 않고 스탠다드를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피치를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실행을 하면은 스탠다드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더 위에 라이센스를 가지고 계시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리피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쓰실 수가 있다라는 거.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스탠다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엘리먼트가 아닌 스탠다드 버전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여기에서 좀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기억하셨으면 하는 부분은 바로 요 RX 부분입니다. 사실상은. 요 RX를 보시면 지금 RX 스펙트럴 에디터라는 부분이 저희가 인스톨러가 제공이 돼서 설치가 된 것이지만 RX는 아마 여러분들이 라이센스를 어드밴스나 아니면은 다른 버전들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RX 스펙트럴 에디터 같은 경우 RX 아이조토프의 RX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드밴스를 가지고 계셔도 라이센스에 여기에 어드밴스가 뜨지는 않습니다. RX 스펙트럴 에디터만 뜹니다. 하지만 다른 뭐 리피치나 아니면은 뭐 오토포스트나 오토얼라인 포스트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상위 버전을 가지고 계시면 상위 버전이 지원이 되는 AR2도 있고 ARA2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혼동이 될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아마 요 ARA2에 관련된 데모는 포스트 프로덕션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룰 수 있는 특히 뭐 보컬 얼라인을 통해서 어떤 입이 싱크가 안 맞는 영상을 이제 싱크가 맞도록 조절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께 같이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네,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또 보여드릴 것 중에 하나가 세션 블록이 윈도우인데요. 자, 요렇게 해서 지금 임포트 세션 데이터를 불러오면 예전에는 아마 뭐 써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위에 상단에 이제는 세션 정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옵션들이 중간에 좀 있고 하단에 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는 트랙을 셀렉트하는 그런 부분만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부분이 아닌 제가 어떤 세션을 불러왔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선은 폴더 트랙은 폴더 트랙으로 다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폴더를 접어서, 그리고 폴더 안에 서브 폴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브 폴더도 같이 표시가 되고, 그 서브 폴더 안에 멤버들이 어떤 타입의 트랙인지도 지금 이렇게 억스다. 그 다음에 뭐 VCA다. 그 다음에 웨이브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컬러 코드도 같이 따라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폴더도 여러분들께서 다 선택했다가 이렇게 다 선택하거나 아니면은 폴더를 또 분류하거나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이렇게 뭐 검색어를 쳐서 그 검색어가 있는 트랙들만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서 불러올 수가 있고 또한 여기 필터 옵션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뭐 오디오 트랙은 빼고 보여달라. 폴더 트랙은 빼고 보여달라. 이런 식으로, 필터링을 직접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포인트로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의 트랙들이 있고, 굉장히 많은 트랙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수월하게, 여러분들께서 좀 불러오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요 위에도 뭐, 감춰진 트랙이나 비활성화된 트랙, 이런 옵션들도 있으니까, 이런 옵션을 같이 활용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커 룰러 또한 여러분들께서 지금 기존에 있는 기존 세션에 있는 마커를 내가 가지고 있는 마커 어디에다가 할당을 해서 쓰실 것인지 이제 그렇게 구별을 주어준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 마커 정보를 불러와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존에 내가 마커 세팅을 다 해놨는데 똑같은 세션에 똑같은 타임라인에 어떤 작업을 할때그 마커 정보를 조금 더 다시 불러올 수 있게끔 굉장히 수월하게 쓰실 수 있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마커 룰러가 5개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카테고리를 나눠서 그 마커에 맞게끔 상응하는 마커로 여러분들이 그거를 불러오실 수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좀 사용하시기에 좀 편리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렇게, 마커가 업데이트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매니지라는 부분을 활성화시키면은 멀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활성화되어 있을 경우에는 선택을 하시면은 그 마커로 이동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매니지를 활성화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마커들을 이렇게 여러 개를 선택을 해서 여기에 배치 리네임 셀렉티드. 여기에 가셔서 프로툴이 가지고 있는 이런 배치 명령어들을 통해서 마커의 명을
여러분들이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뭐 오브젝트가 뭐 스펠링을 다 썼다. 근데 그 오브젝트를 OB로 줄여서 표현하고 싶다. 이제 요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특정 접두사나 접미사를 붙이기에 굉장히 좀 편리하게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옵션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follow timeline position이라는 부분이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마커가 있을 때 숫자 키패드의 점, 그 다음에 플러스 이렇게 누르면 그 다음 마커로 이렇게 이동이 되는 겁니다. 위에 지금 상단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위에 파란색이 이제 깜빡거리는 게 이제 지금 계속 이렇게 마커 룰러 있는 쪽으로 계속 점프를 할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편리하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셀렉션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마커를 기준으로 그 다음 마커까지 어떤 셀렉션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이렇게 갖고 오실 때 굉장히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어떤 선택 영역을 이렇게 선택하셨을 때 여기 보시면은 마커가 어디부터 시작해서 어느 데까지 영역이 선택이 됐다라고 여기도 같이 표시가 되니까 그 부분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은 좀 요즘에는 이제는 마커를 굉장히 많이 쓰시는 부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관리하거나 사용하실 때좀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믹스인 키라고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는 서드 파티 믹스인 키 브랜드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캡처 코드 라이트라는 버전입니다. 원래는 풀 버전은 캡틴 코드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인 미디어 어플리케이션인데 굉장히 좀 작업하기가 굉장히 수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키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네, 가장 많이 쓰는 네, C 메이저.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어떤 내가 그 한마디에 어떤 이 코드를 입력을 하고 아니면 그 C 코드를 D 마이너로 바꾸거나 아니면은 추가를 해서 C A 마이너 D 마이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코드 프로그레션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빠르게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네, C, A마이너, D마이너, G 코드죠. 자, 이렇게 마디별로 입력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여기에서 수정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듬도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풀 버전이면 여기보다 더 많긴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좀 변경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리듬도 직접 여기 프리셋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또한 벨로시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변경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거는 아마 이 라이트 버전에서는 제한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뭐 박자나 마디 그런 부분에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옥타브 변경이나 뭐 컴플렉시티를 추가해서 뭔가를 조금 더 추가를 하거나 이제 이런 부분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신 것을 나중에 여기 보면은 익스포트 미디가 있죠. 그래서 요 내가 여기서 만든 코드 진행 프로그레션이나 그 미디 파일을 프로툴의 인스트루먼트 파일로 옮겨서 다른 악기를 설정해서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캡션 코드 라이트를 섞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휴먼 라이트 버전을 통해서 뭐 드럼 아니면 피아노 이렇게 베이스 이런 식으로 악기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약간 좀 사람이 연주한 듯한 그런 부분들을 좀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요 부분은 네, 라이트 버전이라 네, 제공이 다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만약에 사용을 해보시고 나는 요런 포맷이 마음에 든다 그러실 경우에는 네,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미디 에디터 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이제는 네, 피아노 건반 쪽에 음정이 표시되는 거, 그 다음에 음정 샵을 플랫으로 변경을 해서 쓸수 있는 방법, 이제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어떤 노트가 기록이 됐을 경우에 그 노트에 관련된 피치도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기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미디어 컴포저 파일 쪽으로 이제는 내보낼 때에 관련된 건데요. 뭐 지금은 뭐 포스트 프로덕션은 내용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 세이브 세션 카피 인으로 가시면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는 세션 미디어 컴포저 컴패터블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미디어 컴포저에서 지금 오디오 쪽 작업을 했을 때 프로툴에 어떤 정보들을 끌고 올수 있는지에 대한 옵션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표시가 되고,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PTXM이라는 확장자를 가진 그런 파일로 추출이 되고, 그거를 이제 미디어 컴포저로 갖고 와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 세미나 때 진행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됐던 부분들이 이 트랙 목록에서 이 쇼, 클립이 있는 트랙들을 선별해서 보시거나 아니면은 각 트랙들이, 클립이 있는 그 트랙들을 감추거나, 그 다음에 클립 목록 쪽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필터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터링을 하는데 이렇게 빨간색이 표시가 되죠. 여기에 그거는 필터링한 그 검색어를 필터링했더니 그 검색어를 가진 클립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 여기 필터를 통해서 어떤 타입인지, 클립이 어떤 타입인지도 여러분들께서 쉽게 구별해서 필터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경 설정의 프레퍼런스 쪽에, 이쪽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플러그나 아니면은 카피 이런 식으로 검색했을 때, 이 검색어를 가진 것은 이 프로세싱 탭에 있는 요 기능이구나, 아니면 오토메이션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오토메이션이라는 오토메이션과 관련되어 있는 설정은 뭐 오퍼레이션, 에디팅, 믹싱 탭들에 있고, 그 어떤 기능들이 이렇게 바꾸실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뉴로 가시면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튜토리얼이라고 해서 여기를 클릭하시면 지금 가이드 투어라고 해서 지금 뭐 프로툴에 대한 소개, 그다음에 프로툴에서 에디팅 어떻게 하는지, 미디를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일레스틱 오디오에 관련된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고, 이 각각의 세션에는 특정 기본 소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스들을 같이 보시면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옵션들이 있죠. 이쪽 툴바, 상위 툴바에서 옵션들을 빠르게 한 번에 다 선택하거나 전체 다 끄거나 어떤 요 섹션별로 키거나 끄거나 그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축키를 활용을 해서, 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옵션들을 다 빼고 다 놓고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능들이 아마 2024년 6월 버전을 설치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들로 저희가 준비를 한 웨비나고, 아마 사용을 해보시면서 특정 기능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그러실 경우에 뭐 저희 유튜브에도 굉장히 여러 콘텐츠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콘텐츠를 참고하셔도 좋고, 아니면 뮤직메트로 쪽에 프로오디오 쪽 총판을 담당하고 있는 뮤직메트로 쪽에 연락을 하셔서 문의를 하셔서 그 기능에 대해서 배우셔도 네,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